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 목요시사 토크쇼입니다.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네. 요즘 이제, 오늘 이제 5.18 예, 광주 민주항쟁 그 43주년을 맞는 날인데, 오늘 민선열이가 오늘 또 저기 광주, 그 5.18 묘역이가 또 완전히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갑자기 뭐 뜬금없는 뭐 산업화하고 그 저 AI 뭐 이거를 갖다가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연결을 짓는데 도대체 얘는 무슨 생각으로 뭘 도대체 생각하는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미스테리예요, 진짜. 과거를 잊고 미래를 가자. 예, 네, 과학 미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네. 이 윤석열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뭐 이 그 외교 참사를 일으키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 지금 그 갑자기 뜬금없이 김남국 문제를 갖다가 김남국 예 네, 그거 아주 뭐 지금 지금 KBS 뭐 MBC 이런 뉴스 보게 되면은 그 지금 국정에 지금 후쿠시마 문제 얼마나 많아요. 김남국 문제만 주구장창 떠들고 있어요. 그럼요. 언론이 한겨레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왜 이런 게 이런 지금 자기 어떤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오늘 주제는 그럼 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김남국에 대한 얘기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승폭되고 있고 얘들이 지금 이 논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네.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네. 대해서 한번 네, 그렇게 나가면 문제가 너무 커지는 것 같고 오늘은 저번에 도덕 담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언론 중심으로 해서 이 도덕담론을 가지고 김남국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담론 2탄으로 나간다 이렇게 그 주제를 좁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목은 검찰, 언론, 민주당 수박 삼각동맹이 그렇죠. 예. 이게 선박자가 맞는 거죠. 그래도 작당에서. 예, 그래서 도덕성을 빌미로 해서 김남국을 잡는다, 잡으려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검찰이 캐비넷에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거를 이제 이 시기에 맞춰서 이제 꺼낸 거죠. 이슈를 덮으라고. 그렇죠. 처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도덕성에 사실은 뭐 우리 국민들이 도덕성에 대해서 뭐 논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국민이 아닌데 이게 마치 언론에서 떠드니까 마치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정치의 영역에 도덕을 끌어들이는 건데요. 그것도 이게 집단적인 뭐 도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 그 개인의 행위 그리고 범죄가 되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코인 거래 이것을 범죄시 하는데요. 기가 막힌 게 이게 한겨레에서 도덕담론을 이게 주창하고 있는 거예요. 뭐 딴 데도 물론 마찬가지겠으나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겨레 신문의 5월 8일자입니다. 그때에 시대 연구소장이라는 엄경영 씨가 그 말을 인용해서 여당은 도덕성으로 야당은 도덕성으로 여당은 능력으로 승부를 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거꾸로 뒤집으면 그러면 여당은 도덕성 없어도 되고 야당은 능력이 없어도 되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경영 씨가 하고 엄경영이 하고 한겨레에 5월 8일자에 신문에 실었어요. 그게 5월 8일인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5월 18일자입니다. 오늘이네요. 5월 18일자에 그 한겨레 신문의 정치부 선임 기자라고 하는 성한용이 도덕 담론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귀신 그 신하라 까먹는 소리 같은 걸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불의와 부패에 맞서 투쟁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 민주당을 국민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라고 봐줬다. 봐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민주당이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의 지금까지 뭐 비리 의원이 180명이나 됐음 처음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마치 한 의원이 설사 뭐 그것이 뭐 법적으로 뇌물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뇌물 사건으로 연루된 국회의원이 한 명이 나타났어. 그럼 이게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야 민주당의 수많은 국회의원에 문제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것이 민주당의 문제라는 민주당의 도덕성의 문제로 지금 점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 개인의 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김남국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대한민국 국민 김남국이 부패했어. 따라서 대한민국은 전부 부패. 이 얘기 똑같은 거야. 대한민국은 왜 부패공화국이냐. 김남국이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이해하면. 아니 김남국이가 뭐 민주당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도덕성을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왜 민주당의 도덕성하고 김남국의 예를 들면 뭐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도덕적인 문제를 왜 같이 동일시하냐 이거야. 이게 논리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희들은 김현아도 있고 또 누굽니까 그 누구 그 녹취록 그 돈 받아 먹은 거 녹취록 그 까발라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송한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남을 물고 늘어지냐.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이나 빨리 쫓아내라 이런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뭐 국힘당은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 김남국 나갔잖아. 이미 나간 사람은 그러면 이제 민주당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탈당을 했잖아. 그러니까 탈당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리고 도덕 담론을 얘기하자면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성한영이도 알다시피 저번에 그 이 성한영이 칼럼을 쭉 보게 되면 지금 그 저 선거구제가 지금 뭐 이 소선구제에서 벗어나서 중대선거제를 해서 결국 이 중대선거구제에서 예를 들면 이 성한영이는 지금 내각 책임 김진표 류거든. 그러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김진표 그러니까 지금 감동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이 그 내각제를 반대하고 있는 눈에 가시 같은 그 지금 이재명이 됐건 뭐 이재명은 지금 이제 개혁 우리 민주당 내 개혁 세력들은 지금 내각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전선을 이제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그 개개인 하나하나를 그렇죠. 공격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아직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도덕적인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빨리 지금 찍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재판관이라도 되나 송한용이 만약에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법적 태도를 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지금 코인 거래에 대해서 법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 특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이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지는 열두지하시 금액은 뭐 수도 없이 네. 막 100만 원 갔다 그래도 한 주라도 팔면 바로 그냥 이론으로 떨어지고 이게 장난이 심한 거예요. 그 자체 효과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근데 효과를 갖고 이제 자기들 장난치는 굉장히 높은 가격 하나를 보고 이것이 마치 뭐 몇십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지금 가상 코인에 대해서 지금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얘기고 그렇죠. 그런데 가상 코인 김남국이 가상 코인 했다. 죄가 되나 안 되나를 떠나서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는데 성한용 씨가 뭐한데 나서가지고 김남국 찍어내라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지가 그 아니 그러니까 신났지. 그러니까 왜냐면 민주당 내 수박들이 딱 봤을 때 자 민주당 내 뭐 개혁급이라고 하는 놈들 그래도 눈에 가시 같았는데 수박들을 맨날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수박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개혁 세력 놈들이라고 그렇죠. 자처한 놈을 이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길게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한용 하는 말이 얼마나 황당무계한가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것도 언론입니다. 한겨레가 이런 거를
이제 싣는 게이 한겨레가 성한용뿐이 아니라 김남국 그 집중적으로 지금 포화를 퍼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검찰, 언론, 그리고 민주당 수박. 막 난리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게 합작을 해서 도덕성을 빌미로 김남국을 공격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성한용이 조금 전에 말했지만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불의와 부패에 맞서 투쟁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요. 아니, 성한용이 눈에 당달봉사 눈에 뭐를 달아놨나? 지금 민주당이 안에 수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수박들이 지금 불의와 부정부패에 맞서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뭐 어떻게 아니 지가 김남국을 그 수박들은 사람들이 수박 민주당 내 수박들이 부정 부패에 맞서가지고 싸우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지가 무슨 수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김남국이 보고 지금 선언은 뭐 민주당이나 지금 뭐저 국힘당이나 뭐뭐 차이 있어요? 그런데 이념적으로 수박들을 이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이념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국힘 그 민주당의 수박은 국힘 당시 이중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지. 판에 그런데 김남국의 눈에는 그 수박들이 안 보이고 그 수박들이 부정과 부패에 맞서 투쟁한 사람들 같이 보이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걸리는 게 김남국이다 이렇게 아니, 보는 그러니까 뭐 것이죠. 상황이 그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하는 거지. 얘는 이제 사주를 받은 거지, 이미. 한겨레가 이미 아니 옛날부터 아무리 사주를 받아도 말은 그 입에 표현해서도 논리적이어야지. 아니, 논리가 안 된다니까요. 자. 김남국이가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또 탈당도 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우리 저번에 그 칼럼에서 나왔지만 그러면 트럼프가 그 성희롱하고 맨 계절할 뜨면은 그러면 그것이 민주당의 미국 공화당의 도덕성이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데요. 뭐냐면 국힘당의 도덕성은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한다. 적어도 성한용은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만 도덕성을 가지고 아니,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환영 논리는 뭐냐면, 국힘당 원래 그런 놈들인데, 너희들 깨끗해지지 않아, 너희들은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바로 거지. 그 점이죠. 그래서 그거를 말을 바꾸면 이게 아주 심각한데요. 그거를 말을 바꾸면 국힘당보다 너희들이 낫잖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앞으로 국힘당은 도덕성 가지고 패이지 않겠다. 민주당은 도덕성 가지고 조지겠다. 이런 뜻이죠. 민주당은 도덕성을 가지고 조지는데 어느 정도로 조지냐면 이 성한용 말입니다. 하나하나를 계속 다 찍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뭐냐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자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어? 법으로 안 되니까 도덕성으로 이제 하나씩 그렇죠. 찍어야겠다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국힘당은 돈 받아먹은 사람이 있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민주당만 그거를 하나하나 찍어내지 않으면 대선이고 총선이고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성환이가 만약에 그게 제정신이라 그러면 지금 공천 개입으로 그 채용호 같은 경우 저기 뭐야 그 태용호 같은 경우에 예? 탄핵 사유거든. 박근혜가 2년 징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그런 탄핵 사유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어. 그렇죠. 입딱 다물고 그리고 김건희한테도 입딱입딱 다물고 다물지. 그리고 그다음에 뭐 말하자면은 장모 뭐 대통령 장모한테도 어입뭐딱똥 다물어. 묻은 개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해. 근데 겨 묻은 개만 차는 거야 지금. 그런데 도덕성을 가지고 민주당만 조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현 얘는 이미 그 저기 그 국민의힘이나 이런 애들 앞잡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요, 이번에 이 5월 18일 날 신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빨리 민주당 너희들 김남국 찍어내고, 다른 것도 계속 찍어내라. 계속 안 찍어내면, 그러면 총선이고 대선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검찰이 칼자루를 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자루는 검찰이 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한용이 보기에 검찰이 칼자루를 휘두르는데 국힘당은 가만히 놔두고 용화대도 가만히 놔두고 김건희도 가만히 놔두고 그 최원순도 장모도 가만히 놔두고 민주당만 막 아니, 흔드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한명숙 뭐, 위증, 뭐, 선별적 아니, 그러니까 뭐, 위증교사부터 시작해서 조국 사건도 보게 되면 전부 다 그게 조작이고,
지금까지 그 거의 모든 자 이번에 그, 그 이재명 사건에서 보면 정 저기 뭐 정진상 사건 뭐 유동규가 다 다 그 조작이 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드러나고. 아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게 송환용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칼자루를 들고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그 칼자루가 국힘당이나 향하지 않고 민주당에 그것도 수박은 놔두고 이제 김남국 이재명으로만 향하는데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이 칼자루를 들고 있는데 누구를 향하냐 지금 김남국 향하고 이재명 향한다. 그런데 뭐 그런 게 되겠어요. 한겨레신문에서 지금, 지금 아직 캐비넷이 안 열려서 그렇지 지금 뭐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거 검찰에서 조작을 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죠. 없는 저 증인도 만들어서 하게 되니까 지금 뭐 김용민 그 의원이라든지 지금 다 지금 순서에 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검찰에서 순서에 다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그 뭐 손혜원이라든지 네. 최강욱이라든지 뭐 다 걸렸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뭐 추미애 심지어는 뭐 아들 막 뭐 옛날 뭐 병역을 뭐 했다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송환용은 입댄 거를 제가 알고 있는 한 없고요. 당연하지. 지금 어쨌든 기소도 안 된 김남국을 찍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송환용 이 새끼도 이제 먹은 게 많다고 봐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한데 어떻게 송환용이 뭐 정치부 한겨레 정치부 기자 정치부 선임 기자 아니 그 새끼 그걸 쓰고 보면은 아니 완전히 개발 세발이에요. 그 논리도 없어. 논리가 없고 그냥 그 딱 수박 신화 낚아 그러니까 저 국힘 애들이 딱 좋아할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얘기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도대체 이 정치 평론가 그 글 쓰는 거 보면 도대체 논리도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정치에 대한 이해도 없는 놈들이 정치 평론가라고 앉아갖고 글을 쓰는데 기자라고 그게 기자냐고. 근데 그게 아니 송환용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쓰는데 이거를 계속 내보내는 한겨레가 더 큰 문제다. 아니 한겨레는 원래 한걸레라고 이미 뭐 한걸레. 한걸레로 이미 저 나도 지금 내가 그때 옛날에 그 한겨레 주주지만 나 그거 어떻게 좀 본전이라도 찾고 싶은데 그 당시 10만 원 냈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 달라 아, 그러세요. 그래 되돌려 달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김남국을 막 도덕성 가지고 찍어내니까 이재명이 야 너희들은 김현아 국힘당의 김현아 의원 사건 어떻게 돼가냐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가냐 그래서 이번에 손혜원이 야 박순자는 녹취록 나왔는데 언론에서 왜 떠들지 않냐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 그랬더니 이 송환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되물으니까 야당 대표 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묻지 마라. 국힘당은 도덕성과 무관한 속력으로 두고 그런 얘기하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김남국 같은 의원을 키운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언론들이 사실 지금 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이 국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들이고 사실은 정당의 이념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거의 뭐 차이가 없어.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민주당이 무슨 진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설명 저기 그 프레임 만들고 국힘은 뭐 보수라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나 진짜 나는 진짜 진보가 진짜 내 뭐 만약에 진보주의 예, 어떤 진짜 서양이라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진짜 가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에요. 아니, 진보고 보수고 뭐 말이라는 게 뭐 딱히 들어맞지 않게 하니까 아니 말을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말이 돼야 되는데 자, 말이 안 돼서 아니니까 자 도덕 정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성인군자를 지금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지금 성인군자라서 뽑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성인군자 뽑는 곳이라고 치자. 네. 그러면 왜 국힘당은 가만히 놔두고 도덕성을 민주당에만 딱 들이대서 그러니까. 계속 찍어내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정의당은 아니면 뭐 민중당은 뭐 예를 들면은 그럼 국힘은 그 도덕에서 자유롭다는 거야? 도덕성의 하기 뭐 저기 그 장제원 같은 경우 인간을 보면은 이거는 뭐 걸레가 아니라 그냥 이건 인간 쓰레기 말만 나오잖아요.
뭐 그런 새끼들에 대한 도덕성, 인간성. 아니. 그러니까 도덕성 떠나서 인간성 자체가 없는 놈들이야. 그러니 인간성. 인간성이 없는 놈들 나 또 왜 갑자기 도덕성을 냈고? 그러니까 성한용의 논리에 아예 그. 그러니까 도덕성을 아니 최소한의 인간성을 갖추는 거를 지적을 해야지 도덕성 논하기 전에. 아니 인간성이고 도덕성이고 그런 게 그랬잖아요. 5월 8일 한겨레 신문에 엄경령이 나와서. 지금 여당은 능력으로 이제 승부를 내겠다. 야당은 도덕성으로 내라. 도덕성은 야당 민주당에게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흠잡을 거는 맨 그 뭐 국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할 뭐 논할 건 이거 없고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가끔 그 도덕성 민주당의 도덕성 아니죠. 민주당 의원의 한 개개인의 도덕성인데. 그 개개인의 문제를 왜 전체의 문제로 보냐 이거야. 설사 도덕성의 문제 있다고 진짜 100번 양지해도 그게 180명 중에 한 명이 잘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민주 전체의 문제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 대한민국 도덕성을 얘기해야지. 공당국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걔가 그걸 뽑은 국민 자기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문제지 그러면. 아니 그 논리라면은 그렇죠. 그게 무슨 자, 민주당의 문제야. 근데 김남국 지금 코인 코인 거래가 문제가 된다. 이게 국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요. 코인 거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코인 거래 그게 불법이냐. 그러면 국힘당이고 민주당이고 전수조사 하자 그랬더니 국힘당이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안 하지. 자기가 한 놈 더 많을 텐데. 그렇지.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법무부에 코인 거래 전수조사 그 내놔라 보고해라 정보를 내놔라 했더니 개인 정보라서 그거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국힘당 꼭금 보따리 싸가지고 있고 법무부도 보따리 싸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다 알고 있어. FIU에 김남국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어. 그렇죠. 이 캠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그게 모르겠냐고. 모든 거래는 FIU에서 금액이 얼마 되면 다 그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에도 이미 김남국과 더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고 지금 이제 그 김남국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재명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친 이재명이고 이다 보니까 이제 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김남국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 국회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입법을 하는데요. 국회의원 개인이 무슨 일이 생기면 개인적인 것으로서 처리를 하고 뭐 범죄를 지었으면 제거하면 되는데 이것이 국회 전체를 삼켜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형평성도 없이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국회의원들은 의원으로서의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림도 없고 국회의장 김진표가 국회의원들은 노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왜 노예냐. 정당 공천권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노예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노예가 안 되게 할 수 있나를 생각을 해서 정당 공천권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한다고요. 여론조사도 그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이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한 날 국회의원 수 늘릴까요? 줄일까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노예의 수가 많아진다. 노예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 왜? 정당 공천권 때문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국회의원 수를 왜 늘립니까? 그래 이 그 국회의원을 늘리고자 하는 이 욕망이 너무나 강해서 하고 한 날 여론조사에 꼼수로 국회의원 수 뭐 이렇게 뭐 넣는 거예요. 그래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원체 부정적이니까 국회의원 수 너희들이 뭐 하는데 국회의원 수는 또 늘린다 말이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그 이른바 시민단체라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수가 나오는 말이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국회의원의 세비 그리고 특권 이런 거를 늘리지 않거나 줄이고 그거 대신에 국회의원 수 늘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세비를 저거 멋대로 올리고 특권도 저거 멋대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은 재고시를 못하고 정당 공천권 때문에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비를 줄이자고 하는데 아니 저거들이 앉아가지고 줄이면 어떻게 줄이고 아무도 감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방향이 잘못됐다. 뭐 조사하면서 줄였다가 다시 올리면 되는 건데 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이 노예화된 국회 그리고 자기 멋대로 보수와 특권을 늘리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최종의 그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투표에 붙이라. 국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죠. 아니,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일단 이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적인 것보다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지금 넣어야 돼요. 지금 국민이 말이 모든 권력 저기 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는데 뭐가 나오냐 국민한테. 국회는 국회의원 뽑고 지금은 또 아예 국회의원도 아니야. 예를 들면은 뭐 국회에서 법을 또 만들어봤자 저 윤석열이가 이제 이번에 간호법처럼 그냥 거부하면 되니까 모든 권력은 이제 그래서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윤석열이 간호법을 거부했다 하면 아 이게 거부를 하니까 3분의 2 의석이 안 돼서 재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국회에서 아 그러면은 이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최종의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면 간호사법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안 할 말로 너희들 해봐라 마 민주당이니까 찬성은 한다만 거부권에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국회의 이 생리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노예화된 국회를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고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도,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제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간호사법도 거부권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국회 3분의 2가 안 됐을 때에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간호사법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 대통령 거부권 할 때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호사가 탈의료기관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탈의료기관화라는 것은 병원에서 그 병원의 울타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간호사가 4년 대학 졸업하고 자격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근무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자격증을 받을 때 반드시 변호사 법무법인을 통해서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 직업 헌법에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의사들과 대통령이 그 한통속이 돼서 지금 직업의 자유를 막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것을 위헌이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간호사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 간호사 그렇죠.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간호사는 의사에 종속돼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그 윤석열이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호사가 병원 바깥으로 나가면 의료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협조는 의사와 간호사가 대등하게 하는 일이 다르니까 대등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배의식이 그러니까 간호사를 병원 울타리로 내보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의료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족하고 특히 그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좀 돈이 안 되는 데는 안 나가고, 특히 도서벽지에는 아예 그냥 그 의료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부산만 하더라도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왜? 부산에 종합병원을 그 1급 종합병원이 없는 이유가 KTX 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지금 부산대병원도 안 돼요. 그게 1급이 안 돼. 웬만한 수술 못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다시 문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다른 나라 얘기했는데요. 제가 모든 나라를 비교해 보진 않았으나 영국에서는 간호사가 개인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나 간호사가 사람 몸을 만지기 때문에 의료 과실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은 간호사가 병원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의사 감독하에 있다고 해서 실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의사 자체가 오진의 30% 이상, 그 진료의 30% 이상이 오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가 사람 몸을 만질 때는 언제나 그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오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간에 의사와 간호사는 같이 책임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간호사 개인 개업을 허용하면서 국가에서 간호사 개인 개업 합니다라고 신고 안 하면 국가에서 책임보험을 들어줘요. 그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번에 간호사법을 반대하면서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호사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간호사가 개인 개업할 그 위험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거 정말 위헌이거든요. 어떻게 간호사가 의사의 명령하에 의사들은 그러면 나가서 개인 개업하고 간호사는 개인 개업하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을 물리치료, 지금 이제 침해하고 있죠.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지금 모든 게 병원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병원의 권력, 의사들의 권력. 인데요.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부를 장악하고 있고 글쎄요. 윤석열도 이들의 논리에 그 얘는 무조건 기득권 그렇죠. 편이니까. 그래서 이 간호사들의 그 근무 환경이나 대우가 형편이 없어요. 간호사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환자와 직거래를 하면 병원의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면은 환자들도 훨씬 나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자, 있고 일반 간호사의 예를 들면 이제 수액 주사라든지 영양제 있잖아요. 이거는 뭐 부작용도 없고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이제 아는 누나가 이제 그 간호사라 그렇게 약국에서 수액을 사다가 영양제 좀 타서 그렇게 맡기도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건 사실 병원에 안 가도 되잖아요. 자기가 약국에서 사다가 영양제 그냥 좀 맞고 수액 주사를 맞거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특별한 그런, 의료행위라기보다도 그렇죠. 간호사가 배우는, 마치 그 마치 우리가 영양제 먹듯이 그냥 주사로만 맞는 거야, 영양제를. 그러면 주사는 개인도 놔요. 아니 개인도. 어쨌든 근데 그런 영업을 못 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병원에 가면 비싸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게 심각한데요. 그래서 병원에서만 간호사가 근무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의 원래 갖고 있는 권한 자체를 무시하는 그 권위주의적인 의식인데요. 돌봄은 아니 그 간호사 자격증 없어도 우리가 자자 지방에서요. 우리 최 교수님은 그 그리스에서 그 봉중 보건의학 박사를 받은 건가? 박사학위를 예, 갖고 박사에 갔죠. 있죠. 예. 그리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제가 그리스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봤는데 하다가 보니까 영국 사례가 나와서 어쨌든 영국은 의사나 간호사가 이게 동등하게 개업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책임보험은 국가에서 들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의료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의사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필연적으로 의사가 꼭 책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뭐 의료 사고라는 것은 일정한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일정한 비율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교통사고가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개인의 어떤 뭐 실수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의사들도 문제고 또 앞으로 간호사가 만약에 개업을 한다면 그 간호사도 문제고 그런 부분들은 보험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마치 교통사고가 일정한 수준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걸 갖다가 네. 국가가 책임지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사들도 종합병원도 책임보험 돈이 들어가니까 들지 않는다고 하고요. 개인 개업 의사들이 책임보험 드는 경우는 외국 사람들이 왜 성형수술하러 오고 이럴 때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그게 책임보험을 드는 의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그 현실을 개선하려고 하는 간호사법을 이것을 대통령이 의사들의 편을 들어서 직업의 자유를 방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뭐 다시 의결해서 붙여보다가 안 되면 뭐 그 보기로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넘어질 게 아니라 3분의 2 의석으로 제의를 해야 될 때 이게 판판이 막혀서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야 국회에서 안 되면 나가서 그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국민투표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러면 아무것도 어차피 못해. 해봤자 뭐 저렇게 되니까 그렇죠. 한 수백 개 만들어 이제 하는 게 어차피 안 될 거. 지금 개혁 입법들 뭐 수백 개 되거든요. 그렇죠. 다 그냥 해서 어떻게 한 건 한 건 다 매일 하나씩 거부하게 만들어 그냥. 그렇죠. 그러나 그 수백 건을 매일 하나씩 통과시키는 것도 좋은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회적 공론화해서 국회에서만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에는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된다.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이것을 그 공론화해서 언젠가 이게 먼저 공론화가 돼야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바로 통과가 그러니까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간호사법 문제라든지 지금 소위 말해서 검찰 독재에 예. 대해서 이번에 이제 이 참여연대에서도 이번에 그 1년 동안 검찰 독재 1년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네, 그렇죠. 이제 보고 있는데 한동훈 아니 뭐 거의 이 모든 분야에서 검사들이 이제 완전히 그 검사의 나라에 지금 거의 다 네. 이제 완성이 나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윤석열에 대한 외교 참사 특히 뭐 후쿠시마 가고 지금 한일 유령탑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저기 저 히로시마 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둘이 나란히 가고 옛날 내선 일체를 했으니까 우리 일본 국민 조선 인민이 다 똑같은 저 미국 놈들의 피해를 받고 우리 그 당시에 그 원폭 피해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태평양 전쟁을 갖다가 하다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마치 그 조선이 강제로 끌려갔던 그 돌아가신 분들 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이라든지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일본에 왜 갔겠어요? 그 사람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유령에 대해서는 이제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또 그 당시 이 우리 국민이 피해받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한일협정 당시에 이 그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폭 피해도 해결이 안 됐어요. 거기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조선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 니네 전쟁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일본이 책임져야 된다. 물론 일본 놈들은 미국이 했으니까 미국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일본의 그 전쟁 범죄로 인해서 폭탄을 만든 거이기 때문에 그 원폭 피해자들이잖아. 이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상대로 지금 피해 보상을 받아내야 되고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니까 윤석열이 한마디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있는 게 없어지고 없는 게 있으신 게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다뤄야 될 문제지만 지금은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할 일을 바로 해줘야 되고 그 3분의 2 의석에 부디 안 돼가지고 이게 거부권 행사하면 어쩔 수 없다고 넘어질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국민 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 소수의 보수에 붙들려가지고 앞으로 아무것도 못할 거니까 이런 점을
그 자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뭐 이 지금 검찰, 네. 언론, 민주당 수박들 이 삼각 연맹을 해서 지금 도덕성을 갖다 한 부분에 대한 얘기하고 김남국 자문, 그다음에 또 뭐 간호사법 얘기도 좀 잠깐 했는데 네. 지금 또 이 어쨌든 지금 G7을 앞두고 또 이 뭐 나라가 지금 뭐 거덜량이 생겼어요. 지금 뭐 한미일 동맹 한다 그러면서 예. 다 안 해주고 있고 지금 뭐 예. 큰일 났어요. 그다음 나라는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15개월째 할 수가 저 그리고 지금 곧 제2의 세면서 IMF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엄청난 이 참 국가적 위기 그다음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 참 그래도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것을 보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냥 아니, 윤석열만 뭐, 욕하고 있을 게 아니야. 아니 근데 방법이 없죠. 뭐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모든 법을 다 저. 근데 저 지금 민주당도 윤석열이 뭐라고 할 때 뭐 후쿠시마 그 오염수 그 뭐예요 그 오염수 오염수를 처리수라 그러지. 네, 방류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이제 소명운동 받고 있어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 방류했다가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배상금을 물게 될 것이다.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지금 방류하는 그 지역 옆에까지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 지역 반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민주당 하는 일만 똑바로 하라는 거죠. 윤석열만 욕하고 앉아있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뭐 지금 그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방류는 뭐 거의 기정사실 한 것처럼 한덕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런 게 하는 거지. 그게 웃긴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한덕수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 수산물을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소금은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천일요. 네. 그래서 지금 빨리 여러분들 소금을 사놔야 돼. 나도 그래서 한 20kg짜리 평생 먹을 거 한 몇 네. 푸대 사다가 지금 내 창고에 넣어놓으려고 그러는데 안 그러면 매점에서 아니 왜 그냥 지금 이 소금이 농축이 돼요. 소금을 네. 만들기 위해서 바닷물을 말려야 된다고 이 소금에 지금 그 방사능이 농축이 된다니까? 네. 그래서 지금 빨리 사놓지 않으면 큰일 나요. 아, 그래,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지금, 아니, 소금값이 뭐, 곧 오르니까. 그러니. 하나 팁을 드리면 빨리 소금 사야 돼. 예.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우리 목요 시사 토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열린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지금까지, 저는 그 정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희였습니다. 예.